3학년 담임을 처음 하는데 사실은 3학년 담임 주는 거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교사 수가 작다 보면 뭐 찬밥도 온밥 가리질 못해가지고 그냥 맡기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3학년 담임 선생님들 몇분 계실 텐데, 그죠? 예. 다른 선생님 중에 혹시 나도 3학 중3 처음 맡았는데 이렇게 지도했다 이런 좀 사례 있으시면 음소거 제거하시고 말씀 좀 해주실까요? 나도 중3 담임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혹시? 3학년 담임 선생님도 손 들어봐 주실래요? 중3 담임 선생님들. 중3. 예. 서산중 이 선생님. 이 선생님도 이런 고민 있으셨을 것 같아. 그죠? 진로지도. 예.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저도 비슷한 네.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지도를 잘 못하고 있어서 네. 어떻게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아, 네. 어제 음성 선생님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진로지도.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코로나의 어려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그 교사들이 회식 자리가 많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의례의 그 바깥에 나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식사하고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선생님들, 그 식사하고서 제발 학교 얘기 좀 하지 마. 그래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 하다 보면 도로 애들 얘기, 도로 학급 얘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나오신 선생님들은 작년이나 올해 나오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핸디캡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뒤동냥으로 듣는 게 많은데, 교무실에 딱딱한 자리에서 교무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딱 모니터 쳐다보고 있지, 누가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 탓인 것이죠, 이것이. 그러면, 진로지도 할때첫 번째는 뭐냐면, 3학년부에는 고3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부에는 대체로 그 전년도에 진학 자료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내신 몇 등급이고 수능이 몇 등급인데 어느 대학에 합격했다, 어느 대학은 불합격했다. 이게 대부분 저는 그걸 진로 X 파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고3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고3 작년 이제 그 학년부 맡으셨던 분들이 그걸 다 해놓거든요. 그게 이제 선생님들의 진로지도 X파일 1번이에요. 예. 네? 네. 그래서 그걸 받으셔서 그거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들은 사실은 멀어, 입시가.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대낮에나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손쉽게, 여기 지금 행복한 학급 경영이잖아요, 제목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쉬워야 돼. 어려우면 안 돼. 예. 근데 선생님들이 신규인데도 불구하고 베테랑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이 엑스 파일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엑셀 파일로 이렇게 3학년부에서 갖고 있거든요. 전년도 입시 그 자료들을. 그러면 상담하실 때 그걸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으세요. 화면에 띄워놓고, 자, 너 그러면 이제 가령 고등학교의 경우엔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음소거 좀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소리가 난다? 지금 고3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고3 선생님? 네, 고3 선생님들은
이걸 갖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죠? X파일. 잠깐만요. 제가 선생님들 얼굴 다 보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고3 선생님. 고3은 안 맡겼나?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고3? 급하면 고3도 맡기더라고요. 근데 3학년부에 그 파일이 바로 선생님들 이거를 이제 하도록 진학 지도를 하도록 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상당히 자세해요. 합격한 것뿐만 아니라 불합격한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기고사가 끝나잖아요. 그 정기고사가 끝나거나 그러면 내신 비율이 나오죠. 내신 비율 그것도 수학선 하시면 또그 나오니까 또 혹은 또 수능 점수 나오면 등급 나오는 거 이걸 가지고 애들한테 네가 가고 싶은 곳세 곳을 써라 이럽니다. 세 곳. 네가 가고 싶은 학교 세 군데를 써라. 어디 쓰냐? 하나는 너 실력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가고 싶은 학교를 하나 써라. 두 번째는 네 실력에 적절한 곳을 하나 써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가고 그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갈수 있다 싶은 대학교를 학과를 써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애가 세 가지를 써내면 그세 가지를 가지고 그 엑셀 파일 검색하면서 아무개야 사회학과 생명공학과 어느 대학 몇 등급 불합격 몇 등급 합격 또 내신 몇 등급 합격 이런 통계표를 바로 복사해서 선생님께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채팅창에 비대면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요 결과를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면 제가 이걸 상담을 하면서 속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평상시 애들은 자기 실력이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네가 나온 이번 성적 가지고 갈수 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애들이 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로지도에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돌봄 치유교실이라는 카페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오늘 선생님들이 이 학급 경영 강좌를 택하신 중에 가장 훌륭한 정보는 이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를 알게 되시는 겁니다. 여기 채팅창에 보이시죠? 자, 채팅창에 요거를 눌러보세요. 누르셔서 선생님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해보세요. 네, 바로가기. 자, 과제예요, 과제. 이거는 여기 돌봄 치유교실이란 카페는 여기 회원도 교사 회원이 29,700명이거든요. 그리고 게시글이 12,500개야. 근데 그중에 제가 쓴게한 절반은 돼. 그래서 저는 이 돌봄 치유교실 카페에 어느 자료가 있는지 제가 사이트 맵이에요. 네, 하셨어요? 네, 자, 가셔서 같이 여기다가 이제 또한 가지 진로 지도를 할때할수 있는 거또 하나는 합격 수기예요. 합격 수기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합격 수기라고 제목만 해볼까요? 검색해봐라. 그러면 여기에 합격 수기들을 이렇게 봅니다. 이제 고등, 중학, 중3 애들도 머지않아 원서 내고 그러겠죠? 또 고등학교 애들은 하겠고. 그러면 얘네들이 합격한 애들이 사실 학교 나와서 할 일이, 고3의 경우는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너희들이
합격수기를 좀 써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애들이 담임이 진로 지도를 잘안 해주면 애들이 좀 담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근데 고1, 고2 애들도 이 합격 수기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 애들 수능, 그 수시 합격하고 이렇게 고등학교 뭐그 특목고라든지 특목고만 써주는 건 아니고요. 공고도 특성화고도 다 합격 수기를 가능한 한 많이 제가 모았어요. 근데 이 합격 수기를 모아서 교실 뒤에다가 B4로 이렇게 딱 출력을 쫙 해서 이렇게 붙여놔 주면 사실 지금 아까 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년말에 뭐 이벤트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벤트 이것도 좀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 근데 지금 밋밋해서 11월 달이 특히 밋밋합니다. 애들에게 행사가 없잖아. 노는 날도 없고 저주받은 날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 11월 11일을 그렇게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노는 날이 없으니까 지네들끼리 막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은 그런 무료함을 달래는 이벤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합격 수기를 뭐 근데 합격 수기를 쓰면 그냥 게시하면 안 되고 선생님들께서 파일로 혹은 카톡으로 받으세요. 받으셔서 그거를 윤문을 해주셔야 돼. 선생님이 얘가 자기 애들이 글을 안 써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고 그 적당히 이렇게 문장을 교정보다도 문장을 좀 다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실 뒤에 11월 달에 무료한 11월, 12월에 교실 뒤에다 이렇게 B4로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고 2학년의 경우는 아, 이거 내년에 바로 내가 저 위치에 있겠구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그러면 합격 수기로 애들이 그냥 쓰진 않고 하다못해 그 매점 빵이라도 사줘야죠. 저는 그 매점 상품권 2,000원짜리 줬어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 한 3,000원짜리 줘야 되려나요? 예, 그러니까 공짜는 없잖아. 그렇게 해서 걷어서 그렇게 모은 게 지금 꽤 된단 말이죠. 여기. 근데 합격 수기를 합격 수기 2014 쭉. 근데 꼭 공부 잘하는 뭐 서울 연고대 뭐 이런 데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문대 합격한 아이들도 다 받아요. 예. 이렇게. 그리고 또 하여간 담임은 뭐든지 여기 지금 미용사 합격 수기도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담임할 때 남자아이가 미용사 시험을 봐서 합격됐어요. 근데 그런 것도 진로 교육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사품, 또 합격수기, 조리사 합격수기, 뭐 이렇게 쭉.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면 잔소리.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선생님이 말하면 잔소리. 선배가 말하면 멘토링. 시작. 선배가 말하면 멘토링. 우리가 굳이 애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 없습니다. 선배들의 합격 수기가 훌륭한 겁니다. 또 여기 직업반 합격 수기. 그래서 모든 애들이 합격한 애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다음.